다시 한번 2020 월드 챔피언십 우승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의자 뒤에 보시면 자켓이 걸려있는데 저희 라이브 바이오에서 또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자켓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겉으로서 다른 프로선수들 그리고 프로선수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또 오늘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됐는데 저희 우승을 보고 많은 선수들이 저처럼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팀원 모든 선수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노르카 우승 스킨으로 어떤 챔피언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우스 선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대회에서 좀 썼던 챔피언이 맞지가 않아서 사실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그라마스와 카밀 오르든 이거 세 개 중에서 고민 중인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노 선수.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장 많이 귀용한 아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판에 있던 신저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페이크 선수. 저도 딱히 생각해본 건 없어서 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걸 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 고마유시 선수는요? 저는 지인이나 바로스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케리아 선수는 어떠세요? 저도 생각은 크게 안 해봤는데 일단 올해 롤드컵에서 레나타 했을 때가 제일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파이프로 이제 좀 재밌게 맛있게 한 것 같아가지고 레나타랑 파이프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독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이번 월드 결산을 준비하며 BRG를 상대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선을 앞두고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 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셨나요? 일단 BLG전 결승전에 있어서 뭐 외부 시선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았었고요. 이제 롤드컵을 좀 지켜보면서 패치는 동일하더라도 뭐 진짜 뭐 8강, 4강 결승부터 항상 이제 퀴어픽이나 이런 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뭐 이전에 뭐 경기를 보면서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선수들과 뭐 스태프들이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또 다전제이기도 하고 뭐 1세트나 뭐 2세트 지더라도 수정만 잘하면은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원 모든 선수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만약 우승의 기쁨을 한 사람과 나눠줄 수 있다면 누구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네오스 선수부터 답변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 하면서 정말 이민영 선수 그러니까 이제 구만시 선수랑 참 많은 얘기를 나누고 피드백도 되게 가장 서로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민영이 형과 좀 그런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오노 선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 명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네, 고르자면은 저희 누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선수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를 보고 계신 분한테 저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분한테 나누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유 씨 선생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마지막은 캐리어 선수는요. 저도 이 기쁨을 한 명한테 주기에는 아쉬운 것 같아서 팬분들에게 많은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커 선생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경기력에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 약간 마원 같은 소년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력을 유지하면 팀이 무리할 때마다 키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었나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그런 결정적인 상황들이 좀 자주 저에게 자주 와서 좀 그런 게 좀 잘 보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력은 좀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그냥 항상 또 제가 특별히 잘할 수 있을 때 고민하고 열심히 한 게 좀 좋은 결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커 선수는 앞선 조국 멘트 질문에서 답변을 주셔서 나머지 네 분 역시 이제 월드 두 번이나 우승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또 나아가기 위한 동기부여는 어디서 찾을 것 같나요? 대회를 주전으로 나서게 된 지 이제 한 2, 3년 뒤째 됐는데 항상 이렇게 결승에 온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또 두 번 우승을 했지만 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갈증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저는 아직 이제 배고프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딱히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번 연속 우승을 하고 하긴 했지만 저도 뭔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동기부여를 찾는다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찾자면은 월드 파이널 MVP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게이머 시작했을 때 목표가 세계 최고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세계 최고라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커리어적으로도 좀 국내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한순간뿐이라고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내년에 시즌이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잘 쉴 것 같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보마이즈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이제 어떤 한 인터뷰에서 한번 꼭을 꿨는데 내가 글쓴 무대에 있었다. 근데 쉽게 글쓴 아니었고 근데 내가 긴 머리를 묶고 있었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머리를 이제 기르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월드에서도 인터뷰 중에 이제 무대에 나비가 와서 눈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에서 어떻게 또 의미를 찾으시고 계속해서 좀 힘을 얻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머리 묶고 결승으로 준비하러 가는 꿈은 저희 숙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국내 리그에서의 또 결승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징조였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월드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 너네가 우승할 것 같다 되게 기운 좋아 보인다 그런 말들을 해줬고 저희 팀끼리도 준비할 때도 되게 분위기가 좋고 기세가 좋았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플레이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플레이어도 되고요. 팀원분들의 플레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4세트 같은 경우에 제가 사일러스로 한 번 이니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좀 직관적으로 좀 이니시를 했는데 되게 결과도 잘 나오고 좀 되게 팀원들도 잘 호응해줘서 저는 좀 그냥 상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올해 라이엇이 전설의 전사로 발표했고 초대 선택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한 분이 뽑힐 텐데 페이커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분이 있나요? 두세 분 정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또 그런 거는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아야 정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선수는 또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김정현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이제 또 많은 선수 라인업을 지도해 보신 분이신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오케이 다섯 명의 라인업이 정말 역대 최고의 라인업이다 라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관점에서 이 다섯 선수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선수들에 있어서는 특별한 전보다는 그냥 개개인이나 개개인적으로도 뭐 다 뭐든지 월등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mean individually all five members are just so talented. They're great in every aspect. 안녕하세요. 저는 홍어스 박상진 기자고요. 페이커 선수의 다섯 번째 우승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이어 우승 또 김정민 감독님 복귀 우승 축하드립니다. 저는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아시아 게임 때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하셨을 때 스포츠가 스포츠가 되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게 있다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페이커 선수가 아마 그런 경기나 연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냐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고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우승을 이룬 순간에 이제 스포츠를 먹는 문화로 성장시키면서 이제 팬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과 동기를 주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페이커 선수를 보고 영감과 동기를 받고 자신의 꿈을 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제가 또 팬분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저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고 그 좋은 것들을 좀 주는 사람들과 많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섯 명 선수들로 이제 세 번 월드컵을 나와서 한 번 준결승에 두 번 우승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하모니라든지 그런 팀워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검증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 한 2주 정도 뒤에 되면 우리 페이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네 선수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함께 다시 내년 시즌에서 뛸 수가 있지만 또는 자칫 이제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저기 대가서 남하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제지만 각자 어떤 선수 개인의 어떤 생각 그리고 현재 어떤 정도의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좀 발표하실 수 있는 내용 정도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년에 게임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생각해서 게임 할 수 안 할 겁니다. 제가 대표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계약에 관련된 거는 좀 민감한 주제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저희 이 멤버로 이미 많은 추억 만들어냈고 참 좋은 멤버라 생각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또 팀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 레이 형제 인정욱 씨라고 하는데요. 페이커 선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 정말 많은 수많은 업적을 세우셨는데 혹시 뭐 앞으로 이거 뭐 특별하게 좀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지와 얼마 전에 그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고 아 이제야 나를 보트로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 했는데 혹시 이번에 5회 우승을 달성한 만큼 뭐 스스로에게 뭔가 어 이번에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그걸 느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우승으로 얘기해서 또 스스로 뭔가 뿌듯하다거나 대견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플러트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과정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13회 남아있는데 그 13회를 좀 덜어내는 게 내년의 목표인 것 같고 저는 좀 내년에 좀 더 과정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꼬마포트 상진 기자고요. 저는 꼬마요시 이민영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마다 항상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형인 이신영 선수가 먼저 프로게임을 하고 이제 세계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어쨌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됐을 것 같은데 본인도 리그오브레전드를 이겨내고 하면서 형이 쌓았던 그런 업적과 본인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한 것 같은지 그리고 아마 고마워 셰프 같은 거는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이해가 생성할 수 있는데 뭐 이신영 선수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 1대1 게임이고 롤은 5대5 게임이어서 큰 형이 이뤄놓은 업적과 제가 이어가고 있는 업적을 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큰 형도 정말 대단한 프로게이머라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가족들에게 이번에 또 우승하자마자 다 같이 카톡으로 축하해줘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항상 저를 믿어주고 열심히 응원해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OSN 고용준입니다. 다섯 번째 우승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년 연속 우승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정균 감독님하고 그리고 선수분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김정균 감독님께서는 복귀하시고 나서 T1으로 어쨌든 첫 시즌에 우승을 하셨는데 좀 1년을 좀 돌아보면 좀 되게 그 감정이 폭발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고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뭐 물론 가장 고비를 그 롤컵 월드 선발전을 말씀하신 적도 있긴 하지만요 혹시 이번 대회까지 통틀어서 가장 좀 고비였던 순간과 뭐 선수들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셨는지 듣고 싶고요 선수분들은 혹시 이번 우승으로 인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수 이제 올해 감독으로 오면서 선수들에게는 약간 순간순간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스텝 일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팬분들과 뭐 선수들, 뭐 프론트 스텝들 그냥 모두 하나하나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돌이켜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올해 축 때도 원래 건강한 뭐 티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말 좀 잘 지켰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똑같이 더욱더 좀 더 건강한 티원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무대에서 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뭐 저희 선수들이랑 코치진 그리고 또 매니저님들이랑 웅기님이랑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건강 책임져주신 울리 시로사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제 계속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랑 이제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원 없이 나태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아, 저 마지막으로 그리고 집사람에게 제일 감사하다고 꼭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또 이렇게 프로게이머로서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게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사실 그렇게 수명이 긴 직업이 아닌데 이렇게 또 매 순간마다 좀 감사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분들도 저처럼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도 좀 많이 얻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이제 응원하면서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얻지 않으시고 최대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우승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우승할 때도 그렇고 이게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꿈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지만 이렇게 정상에 섰을 때 굉장히 많은 엄청난 긍정적인 기분 좋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모든 팬분들이 이런 기분을 한 번씩은 느껴봤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승할 때랑 올해 우승할 때랑 사실 두 번 다 기적같이 올라와서 우승한 기분, 우승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좀 올해 좀 아쉽게 느끼신 부분 사실 저희가 좀 다시 듣고 좀 기적같이 놀라고 했지만 월드에서의 경기력은 정말 우승의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희가 사실 서머 시즌에 좀 많은 힘듦을 겪었었는데 좀 그런 더 뭔가 좋은 성적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먼저 T1 선수들 부터 5회 우승 축하드립니다. 축하서 기준입니다. 저는 뭐 마지막이니까 좀 재밌는 질문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MSI 때도 여기 구마유시 선수랑 히데아 선수가 끝나고 뭐 하루 정도 좀 휴식도 보내고 여행도 하고 돌아올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이 경기장을 벗어나면 포토 아레나를 벗어나면 뭘 제일 하고 싶은지 그걸 좀 여쭙고 싶네요. 전부 다 뭐 저 케리아 선수부터 계속해서 저는 일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밥을 먹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런던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런던은 축구를 한번 보고 싶은데 내일도 감사하게도 이제 뭐 토트넘 측에서 초대를 해주셨다 해가지고 내일 다 같이 보러 가는 걸로 알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왔었고 토트넘이 아니라 맞아 토트넘 맞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승리 후에 다 같이 회식하는 게 되게 뜻깊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좀 유럽의 밤거리를 산책하는 게 낭만이 있더라고요. 길거리가 멋져서 그런지. 그래서 산책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체스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체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좀 눕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좀 눕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도 좀 공교롭게도 올해 호텔이 이제 작년에 MSI에 연구 갔을 때 묵었던 호텔과 똑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그 호텔을 이제 탈락하고 좀 씁쓸하게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올해는 뭔가 우승하고 다 같이 이제 호텔에서 회식하고 뭔가 그럴 얘기들을 나눌 생각하니까 좀 감회가 다른 것 같고 좀 색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스위스 스테이지를 마쳤을 때 이제 한국
한 기자님이 이제 결승전을 끝나고 다음날에 토트넘 경기가 있다고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루게 된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T1 챔피언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켓 챙겨가면 되나요? 네, 챙겨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但是我是中文的和那个是分开的，就是反正两个视频里面到时候剪到一块。